것은 조금 더 확실하게 잡은 상태에서 기술을 걸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네. 자 이제 이승우 선수 몰아붙이는 것을 김규국 선수가 어느 정도 이제 방어가 된 것 같아요. 다시 계속 흔들고 있는데요, 이승수. 네, 저기 되면 또 벌칙이 주어져요. 네. 김규국 선수가 작게 해서 이승수보다는 조금 잡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. 자 방어 자세를 취했다 해서 김규국 선수에게 다시 지도 하나가 주어졌습니다. 지도 두 장이 됐습니다, 김규국 선수. 뭐 유도에서는 물론 상대로 하여금 맺혀서도 득점을 상대를 이길 수가 있지만 네. 어떻게 보면 그 자기가 체력만 유지가 된다면 상대를 계속 밀어붙이면서 불점으로 상대를 이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. 네. 경기 스타일이 다양해지는 거겠네요. 그러면. 그렇죠. 예. 네. 1분 50여 초가 남아 있습니다. 네, 이제 김규국 선수는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. 네. 네. 뭐 파이트 면에서도 화이팅 면에서도 이승우 선수가 좀 앞서고 있고요. 네, 밀어붙이는 네. 약간 에너지가 좀 더 있어 보이는데요. 그렇습니다. 네, 네 파이팅 하죠. 네. 조금 체력 면에서도 이승우 선수가 조금 우위를 지금 점치고 있는데요. 지금 열리는 경기는 네. 남자 마이너스 82kg. 발을 살짝 들면서 일단 피해봤습니다. 김기욱. 명예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쏟고 있는 선수들에게 귀찮 경기를 왔어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어찌 그죠? 네, 달려가면. 네. 넘어가지 않았어요. 김기욱. 그렇습니다. 김기욱 선수가 잘 피했네요. 네. 지금 뭐 허리까지 들어가는 동작까지는 괜찮았거든요. 그렇죠. 네. 이승수. 조금만 더 자세를 낮춰서 들어갔더라면 어떨까 하는 네. 생각이 드는데. 네. 어쨌든 아주 그 공격 시도는 좋았습니다. 상대 발목을 계속 차주고 있고요. 자, 이번에도 이승수. 절반이죠. 네. 이승수 절반. 제대로 들어갔어요. 네. 네, 이승 선수가 아주 뭐 보고서 들어가네요. 네. 자, 그리고 지금도 이승수 선수가 약간의 좀 예, 손가락이나 예, 팔목 쪽에 좀 부담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소매 들어 업치기 하는 네. 동작에서 본인의 그 팔 관절에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. 한 판이죠? 네, 한 판으로 인정이 됩니다. 그렇군요. 한 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. 아주 큰 기술이었어요. 네. 지금 한 판승으로 금메달 이승수. 네, 주심은 절반을 선언했습니다만은 외부에 있는 부심, 예. 대리 이제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양쪽 등이 확실하게 지면에 닿였기 때문에 네, 한 판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. 81kg 이상 최강자 이승수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합니다. 아, 이승수 선수 준결승에서도 경기를 아주 완벽하게 네. 경기를 풀면서 결승에 올라왔는데 그렇죠. 그 여세를 그대로 몰아붙여서 결승에서도 한 판으로 경기를 마무리 짓네요. 자 보세요. 먼저 소매를 잡은 상태에서 아 등이 확실히 닿였죠. 네. 그리고 기세도 아주 좋았어요. 순간적으로 떨어졌습니다만은 자 돌아갑니다. 네 확실하게 떨어졌고 등이 순간적으로 예